논산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 딸기집 왔어요. 딸기 밥. 나중에 혹시라도 논산에 들리면 여기 딸기집을 들리세요. 딸기밭이거든요. 엄청 싱싱하고 달고 맛있습니다. 딸기 따러 왔시오. 딸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딸기 사가는 건 사가는 거고 여기서 배송 채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진짜 혼나는데. 딸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작년에 여기 왔던 기억이 아주 간절해서 오긴 했는데 오늘 두릅도 따고 딸기도 따고 오늘 실방하고 내일은 서울로 올라가고 모레 하루 쉬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저기 예쁜 우리 캔디 품바하고 그리고 우리 조팔구 품바가 우리 마늘 호수공원에서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놀러 오시고 캔디 품바 그리고 우리 조팔구 품바 힘 좀 주시고 많이 오세요. 그리고 벚꽃이 이제 어저께까지 벚꽃이 이렇게 살짝 꽃망울이 졌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활짝 피지 않을까. 아마 이번 주 내내 평일에도 벚꽃이 엄청 많이 피어 있을 것 같고 송이가 굉장히 큰 게 이쁘더라고요. 벚꽃 구경 오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반월로 오세요. 반월로. 딸기처럼 이쁠 거예요. 딸기 봐봐. 딸기. 사람도 모양새가 다 틀리듯이 동그란 놈, 길쭉한 놈 이러면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있네. 딸기. 여기 논산 딸기라서 논산 딸기 맛있는 건 다 아시죠? 오세요. 오늘 실방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이쪽이 더 큰 거 있어. 엄마 바지에 딸기 물들 것 같아. 거기 앉아요. 팍. 가자 딸기 따러. 참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구루마. 아 안 돼. 딸기 따러 가자. 붕붕붕. 나 아니, 진짜 공짜라고 이거 진짜 여기서 배치우게 생겼네. 진짜 이런 식으로 곤란한데 이거. 사장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맞아. 그래도 인심 좋은 사장님이 그냥 후하게 따먹고 나오세요. 그러고 그냥 딸기 같아. 우리 공짜로 1년 만에 한번 왔다고 지금 딸기 다섯 박스를 그냥 서비스로 주신다네요. 어떡한데요. 사장님이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신 것 같아요. 저게 벌통이잖아요. 그죠? 네. 벌통. 저 벌통입니다. 벌통 수정시켜야 돼. 벌들이 막 수정시켜. 수정시켜야 되는데. 벌들이 수정도 시켜주고. 좋다, 자연으로. 원래 딸기는 빨갛게 익은 것보다 덜 익은 요렇게, 요렇게 살짝 덜 익은 게 맛있어. 새콤한 거. 빨간 것만 땄지. 야, 야. 너 큰일 났네. 그래도 뱃속에다 넣고 와야지. 점심 없어요. 점심 굶으래요. 딸기로.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근데 저쪽에서 보면 이쪽 딸기가 커. 근데 이쪽에서 보면 이쪽 딸기가 또 커. 이상해. 그래서 남이 떡이 크다는 건가 봐 이거. 그것도 그렇고 임에서 임을 못 구른대. 뭐 한다고요? 임에서 임을 못 구른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임에서 임을 먹고, 예. 야, 이거 명언이다, 진짜. 하이! 얼마나 이쁘면 그럴 거야. 진짜, 그러네. 봐봐, 내 줄은 별로 딸기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저쪽은 왜 이렇게 커? 여가 더 이은 게 더 많네. 응. 근데 이쪽에다 보면 또 이쪽 딸기가 더 커. 아, 우리 짜장을 먹든 짬뽕을 먹든 먹어야 쓰겄다. 아니, 여기. 이, 여기 고랑에 이렇게 딸기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너무 이쁘다.